Hi guys, I'm Ben. 안녕하세요. 군쌤입니다. Act English 주신 걸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은 흔한 영어 실수 시간이죠. 우리가 평소에 많이 틀리는 흔한 영어 실수 다섯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Are you guys ready? Let's go. 나는 K-pop 매니아야. I'm a K-pop mania. 이거 어디가 틀렸을까요? 우리 항상 어떤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매니아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. 근데 사실은 이 매니아가 좀 틀렸습니다. 이 매니아는 사실 어떤 뭔가를 좋아하는 어떤 미친 상태를 가리켜요. 매니아는. 그래서 이건 아니고 정답은 매니악입니다. 매니악을 해줘야 어떤 무언가에 굉장히 열중하는 사람을 가리키거든요. 그래서 I'm a K-pop 매니악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. 매니아는 C가 없는 매니아는 어떤 이렇게 뭔가 열중한 미친 상태만 가리킨다. 오케이? 이건 내 바지야. This is my jean. 그쵸? 바지를 영어로 우리는 jean이라고 부르죠. 뭐가 됐을까요?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, 정답은 These are my jeans입니다. 자, 선생님, 바지 한 벌인데 왜 복수 jeans을 씁니까? 아, 그렇죠. 이게 좀 우리말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. 바지가 이제 다리 두 개가 빡 밖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. 바지 두 다리가. 그래서 이걸 이제 복수형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한 벌이지만서도 복수형으로. 그래서 These are my jeans라고 S를 꼭 넣어서 복수형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. 자, 나 개인 병원 갔어. I went to hospital. 그렇죠? 우리 보통 병원 하면 hospital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. 그런데 이 hospital은 사실 종합병, 대학병원을 가리키죠. 그래서 우리 보통, 우리도 그렇잖아요. 나 대학병원 갔어. 그러면, 너큰 병이니? 그렇죠? 보통 대학병원 가면은 큰 병일 때 보통 가잖아요. 어떤 자그마한 병 가지고는 대학병원 잘안 가니까. 그럼 작은 병,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을 보러 갈 것인가? I went to a doctor's office입니다. 말 그대로 의사가 차려놓은 그냥 사무실이에요. 조그만 사무실이죠. 그래서 I went to doctor's office 해주셔야 동네에 있는 보통 개인 병, 소규모 병원을 가리키고 그냥 hospital 하면 큰 병원이죠. 자, he is my senior. 그는 내 상사야. 아, 이것도 되게 많이 틀리는 실수인데요. 뭘까, 뭐가 틀렸을까요? 네, 정답은 he's my supervisor. 혹은 he's my boss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. supervisor. 왜냐면 이 senior는요,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죠. 뭐 he's a senior manager. he's a senior officer. 이 직함 자체가 좀 연차가 쌓인 분들한테는 senior를 붙여가지고 senior manager 이렇게 쓸수 있어요. 형용사로 쓸 수가 있죠. 그런데 이렇게 senior를 보통 명사로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을 가리킬 때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가 직장 내에서 나보다 좀 상급자인 사람을 표현할 때는 보통은 he's my boss 혹은 he's my supervisor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다. 오케이, 아시겠죠? 그는 글쓰기 실력이 좋아요. He has a good writing skill. 이것도 뭔가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. 뭐가 틀렸을까요? 정답은 he has good writing skills로 복수형을 써주셔야 됩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그쵸, 실력이 좋죠. 근데 글을 잘쓸 때도 되게 다양한 어떤 조그마한 어떤 기술들이 있잖아요. 조그마한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글쓰기 실력을 이루는 거죠.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여러 가지 뭐 비유법도 쓸줄 알고 은유법도 쓸줄 알고 하는 것처럼.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실력이 좋다, 기술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복수형 써주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수영 실력이 좋아, 이것도 he has good swimming skills. 왜냐면 수영도 뭐 배영, 자유형, 무슨 뭐 여러 가지 접영들이 있잖아요. 이 스킬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전체 어떤 수영 실력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스킬에다가 s 넣어서 복수형 skills로 써주셔야 된다. 아시겠죠? 네, 오늘도 흔한 영어 실수 다섯 가지 알아봤습니다. 다 이제 이해되시죠? 앞으로는 꼭 틀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. Alright,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 next time. Bye bye.